1분 대장 교육.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각자 마음속에 생각나는 선생님들 있지? 관내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 여기는 유성구에 위치한 학하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카네이션 종이접기를 하고 있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사제 존중 프로그램을 가진 건데, 교실 한쪽에선 선생님이 노릇노릇 호떡을 튀기고 아이들은 호떡 위에 초코펜으로 감사 편지를 쓰지. 고학년은 선생님께 손편지도 썼다고. 그리고는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호떡도 함께 먹었지.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음식과 학생들의 감사 표현을 통해 느낀 소중한 사제 존중의 시간. 선생님의 가르침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은 지났어도 내 마음속 선생님께 댓글 감사 인사는 어떨까요?